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되면 그 지역은 무려 원전이 10기,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이 되는 건데요. 왜 하필 원전이 많은 곳에 또 원전을 짓느냐, 안 그래도 위험한데 모아놓으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은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누구나 가지게 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운영과 관리에 더 높은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처럼 여러 원전이 한 곳에 건설되는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높은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전 설비를 여러 원전이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더 안전한 위치에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고리 오륙호기는 이런 규정을 다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참 중요한 것이 호기당 두 대씩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하고요. 또 각 1대씩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대체 발전기를 설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또 축전기 용량을 늘려가지고 전기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더라도 24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수호기 안전성을 훨씬 더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만큼은 세계 원전 어느 곳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아놓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디젤 발전기가 있다, 대체 발전기가 있다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 디젤 발전기는 외부에서 공급되어야 할 외부 전원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두는 겁니다. 사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그 중요한 그 원인도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이 디젤 발전기까지 다 침수가 되어서 완전 손해정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디젤 발전기가 실제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이 원전이 위험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설비에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이 안전설비만 다 제대로 가동이 되면 후쿠시마 사고처럼 노심이 넘는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발전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대, 대체발전기까지 세 대를 둠으로 해가지고 안전성을 훨씬 더 높이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옛날 2세대 원전에 비해가지고 10기가 한 곳에 모여도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반대 의견들을 보니까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안전성 평가는 당연히 돼야 하는 거고요.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면 원전 건설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단일 호기에 대해서는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수 호기 동시 사고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안전성 평가를 할 때도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다수 호기 동시 사고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아직 그 방법론이 국제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 방법론과 기준을 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적용할 잣대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죠. 사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안 한 게 아니고 아직 규제 기준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마련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신고리 오륙호기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신고리 5, 6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과 너무 가깝다. 그래서 사고가 난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셨듯이 원전은 사고가 나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에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이격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는 미국 연방법 10 CFR 100.11의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저인구지대까지 거리가 원자로 중심으로부터 3km, 그리고 인구 2만 5천 명 이상 인구 밀집 지역까지의 거리는 한 4km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고리 오류코기를 중심으로 인구 밀집 지역을 살펴보면요. 가장 가까운 것이 일광택지지구거든요. 근데 일광택지지구는 원자로로부터 10.3km 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km하고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그 규정을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안심을 하셔도 좋고.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고 해야 할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지구상 어느 곳도 지진으로부터 100% 안전하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 환태평양 지진대, 여기서부터 한 600km 이상 떨어진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진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현재까지 6.0 이상의 그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원전은 그래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해가지고 부지 반경 8km 이내를 아주 정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지 반경 320km 이내에는 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지진 특성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동 거기에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국내 원전 대부분은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을 하도록 안전하도록 설계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신고리 오류코기는 6.5가 아니라 7.0의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지진에 안전한 원전이라고 그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원전과 같은 대규모 시설이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지역 경제 발전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신고리 오류코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과대포장이 되어 있다.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에 못 미치면 과대포장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신고리 오류코기가 그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건설 기간 6년간 노무인력이 연 320만 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그 피크 시에는 하루 최대 3,000명까지도 그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요즘 그 조선업 불황으로 그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도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그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장밋빛 청사진은 되지 않겠지만 신고리 오류코기는 어려운 지역 경제에 한 줄기 담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과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찬성도 있고 또 반대도 있겠죠. 다양한 의견, 서로 다른 의견을 골고루 청취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